선수가 박수현 선수와 준결승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홈코너의 정용석, 청코너의 전태진. 자, 지금도 바로 같은 체급이기 때문에 이 바로 전 경기에서 드러났던 장면들이 유사하게 드러날 확률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죠. 아, 정용석 선수가 많이 이제 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예, 고등학교 때부터 삼성삼매에 들어가서 많은 훈련을 했어요. 네. 예, 유망주라고 해서 지금은 상무를 제대하고 삼성삼매 재입단을 해서 경기를 하다 보면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이 많이 이제 보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좋은 경기로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바로 어제 이제 그레코로마뇽의 새 체급 이제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모두 삼성생명 소속인데요. 그렇죠. 어저께 세 체가 뭐 전부 삼성생명 네. 선수가 선발에 됐지요. 자, 정용석이 과연 그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하지만 전태진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삼성생명의 윤준식 선수가 지금 선발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 네. 경기를 임하고 있지요. 전태진이 첫 번째 패시브를 받습니다. 남은 시간이 2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공격은 조금 더 정용석 선수가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번 밀다가 앞으로 당겨줘야죠. 그렇죠. 중심을 흐트러줘야 됩니다. 상대가 들어오는 공격을 역습할 준비를 할 필요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손을 한번 풀어보고 다시 한번 패시브를 하나 주죠. 정용석 선수한테. 그렇죠. 이제 양 선수가 모두 패시브를 한 차례씩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 선수 중 한 선수만 밀리면은 네. 바로 30초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남은 시간에 감안했을 때 30초를 받는 선수가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시간 30초를 받으면은 1점 뺏기게 되면 1회전은 거기서 네. 1대 0으로 끝나지 않을까 예상도 해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 선수 모두 아주 강하게 공격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끝에 자, 하지만 여기서 전태진 선수가 두 번째 패시브 30초 룰이 적용됩니다. 전태진 선수는 30초 안에 점수를 획득을 해야죠. 네. 30초가 지나게 된다면 지금의 상황 1회전 자체도 약 30초가량밖에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태진이 포인트를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갑니다. 하지만 뒤쪽에 잡아채는 정용석. 완벽하게 예, 2점을 득점이 됐어요 지금. 왼쪽 다리를 잡았는데요. 심판은 예, 그렇죠. 주신 2점을 들죠. 그렇죠. 예. 이 포인트를 표시해 주면서 2점을 가져가는 정용석입니다. 2대0. 오히려 전태진이 여기서, 30초 동안 예, 적용되고 여기서 정용석은 다리를 무릎 위로 올려줘야 되는데 네. 여치가 않았습니다. 스탠드를 선언합니다. 자, 오히려 30초를 적용받았던 전태진이 아닌 정용석이 점수를 가져가면서 점수가 2대0이 됩니다. 정용석 다시 한번 강하게 맞부딪히고 있는데요. 네, 남은 시간은 10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1회전 양 선수가 아주 강한 공격은 1회전에 딱히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정용 선수가 기습적으로 태클 들어간 거 외에는 이럴 탈 만한 기술 사용도를 안 했습니다. 네. 조금은 소강 상태가 지속됐었던 이번 1회전은 정용석 선수가 2대0으로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자, 양 선수가 이제 조금 후반 이제 2회전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약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5kg급 박수현 선수가 김정환 선수를 꺾고 올라가면서 준결승에 안착을 했고 이제 정용석 선수와 전태진 선수 이 경기의 승자가 준결승에 올라가서 박수현 선수와의 경기를 펼치겠는데요. 자, 65kg급에서 아쉽게도 쿼터가 없다는 점은 참 그렇죠. 모든 스포츠 팬들에게 아까울 뿐이에요. 예상은 65kg에서는 쿼터를 딴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쉽게도 따오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2회전이 시작됩니다. 여전히 홈코너의 정용석 그리고 청코너에는 전태진입니다. 다시 한번 흔들어 놓고 있는 전태진. 움직여야죠. 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전태진 선수는. 네. 팔을 역으로 활용해 보려는 전태진. 다시 한번 태클 들어가죠. 태클이 정확히 빠져나오는 전태진입니다. 한번 끌어줘야 됩니다. 밀 때는 한번 앞으로 당겨줘야 돼요. 그렇죠. 정용석이 일단 2회전 시작과 동시에 조금은 공격적으로 몰아붙여 보는데요. 그리고 전태진 선수는
지금 2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꾸 공격을 시도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상대방을 페인트도 주고 왼쪽 다리 공격하는 듯 하면서 오른쪽 다리 공격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렇다 할 공격이 펼쳐지지 못한 채로 50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패시브를 받게 되는 정용석. 그렇죠. 자, 전태진 입장에서는 지금 뒤지고 있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텐데요. 1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격은 정용석이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용석 선수도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은 반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선수예요. 네. 아직 양 선수 모두 이렇다 할 정확한 태클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두 선수가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30초를 걸려서 전태진 선수가 1점을 획득을 그렇죠. 했죠. 지금 정용석 선수가 포인트를 가져가지 못하면서 전태진 선수가 포인트를 하나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20여 초. 움직여줘야죠. 자,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네. 네, 상대방 다리 나오는 걸 보고 움직여줘야 돼요. 지금 태클의 시도 자체 횟수가 유독 떨어지는 이번 경기인데요. 그렇죠. 지금 자유형 우리나라 지금 회식을 했습니다. 네. 태클을 자꾸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금 더 태클이 많이 들어가서 상대방을 많이 혼을 빼놓는 전략도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이 전 룰에 보면은 네. 어떤 그 체력적인 것보다도 이제 슬 매트에서 살살 살살 돌다가 네. 어떻게 기회 나서 한 번 들어가는 그런 룰이 되셨으세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3분 2회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죠. 3분 2회 동안 계속 태클을 해줘야 되는데 이 룰을 지금 못 따라오고 있다는 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이 지도자들은 적극적으로 태클을 자꾸 유도를 해서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공격적으로 룰이 바뀜에 따라서 이제 레슬링의 트렌드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0초. 정용석이 단 한 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한 점이기 때문에 전태진은 더 계속해서 공격에 몰아붙여 보는데요. 저런 경우에는 태클이 없을 경우에는 심판이 또 공격을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네. 계속 상대방을 경고를 줘서 공격을 하게끔 유도를 자꾸 해준 그렇죠. 것도 심판의 하나의 의무예요. 남은 시간은 10초. 전태진은 이제 남은 시간에 계속해서 공격해보지만 정용석은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3초, 2초, 1초. 2회전 이대로 종료가 됩니다. 정용석이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4강전 준결승에 먼저 안착하게 됩니다. 자, 전태진과 정용석 다소 조금 수비적인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하지만 일단 정용석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과연 준결승에는 또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아직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정용석 선수가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고 이제 바로 다음 경기는 여자부 75kg급 홍커너엔 대전 유성구청의 강한빛 선수 그리고 청코너에는 완주군청의 김초희 선수의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이제 앞전 경기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정용석과 전태진 두 선수가 조금은 이제 태클보다는 좀 천천히 진행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양 선수가 소극적인 공격을 했죠. 자,